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니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확률이 없긴 한데 그것은 바로 이 코로나 사태에서 나는 가진 게 컴퓨터 뿐인데 이 전염병의 백신이 하루라도 빨리 개발이 되는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하루 종일 이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찾아가지고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폴딩 애톰 프로젝트인데요. 이 천조국에 있는 이 BJ 판대 교수가 어? BJ? 이분 뭐 아프리카 BJ이신가요? 하실 텐데 이분이 그 아프리카를 한 사실은 제가 뭐 아는 한 뭐 아직은 없고 이 스탠포드 생명공학부에서 강의하고 있는 BJ 판대 교수의 연구실을 중심으로 바로 이 폴딩 애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 소니, 엔비디아, ATI 등의 회사들이 공동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적극 장려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코니님, 뭐 폴딩 애톰? 뭘 접는다는 거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바로 단백질을 접는 겁니다. 사실 조금 더 복잡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했지만 이 생명공학부 측 얘기로는 그 단백질 같은 거를 접는다는데 저는 이 컴퓨터 공학도로서 아주 자세한 이해까지는 못했고 뭐 단백질을 뭐 접는다니까 접는구나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것이 암, 치매, 파킨슨병 등 현재까지 아주 효과적인 약이 없는 질병들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몸 안의 단백질의 움직임을 분석을 해서 위 병들의 백신을 빨리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폴딩 애톰은 이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다양한 병들에 대해서 수년간 단백질 분석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 폴딩 애톰은 이 코로나 관련 단백질의 움직임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건희님 그 단백질 분석 그거 뭐 슈퍼컴퓨터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하실 텐데 맞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티끌모아 태산처럼 우리의 작은 CPU의 계산 능력을 이 각자가 조금씩 기부를 해가지고 마치 하나의 슈퍼컴퓨터 같은 힘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CPU의 일부분을 잠시 동안 기부하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로 들어오신 다음에 Folding at Home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죠. 들어갑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셨으면은 메뉴 중에 이 스타트 폴딩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인스톨할 수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는데 클릭합니다. 다운이 완료가 되셨으면은 클릭을 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뭐 next 하면은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finish 버튼을 눌러 볼게요. 설치가 완료가 되셨으면은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더블클릭을 하시면은 시작창 우측 하단에 이런 폴딩 애톰 아이콘이 생기신 걸 볼 수가 있는데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웹 컨트롤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웹페이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뭐 익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름을 가진 상태로 할 것이냐 물어보죠. 그러면은 이름을 가진 상태로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이름과 팀을 입력하라고 하죠. 여기다가 닉네임을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는 팀의 번호를 입력하는 곳인데 제가 그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혼자 쓸쓸하게 기부하는 것보다 이 그룹이 같이 하면은 그 기쁨은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 한국 국적으로 된 팀이 순위에 없길래 제가 뭐 건이 유튜브 코리아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코리아! 이 단어만 들어도 이 가슴이 뜨거워지죠? 여기 그룹 숫자에 261341을 입력하신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시면은 이제부터 그룹에 속해서 기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기부의 강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얼만큼의 CPU를 사용해도 되냐 라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라이트, 미디엄, 풀이 있습니다. 만약 CPU 코어가 10개라고 한다면은 한 라이트는 4-5개 정도 사용하는 것 같고 미디엄 하면은 뭐 8개에서 10개 뭐 풀로 한다고 하면은 뭐 노는 CPU들 혹은 뭐 일하기 싫어가지고 어디 짱 박혀있는 CPU 뭐 장병들 잡아다가 야무지게 분석에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GPU도 기부를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건 특정 운영 체제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CPU 기부만 집중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언제 기부하고 싶냐라는 옵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내가 컴퓨터로 바쁘게 뭐 이것저것 하고 있을 때도 기부를 진행해달라. 2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만 CPU를 사용해달라 라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작업이나 롤 같은 거 하실 때는 내 CPU를 안 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롤 하는 것 또한 기부만큼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폴딩을 누르면은 이제 분석에 기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뭐 내가 얻을 수 있는 포인트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스탑 폴딩을 누르시면은 중단이 되게 되는 거죠.
거죠. 현재 제 공지로 구독자분들께만 간단히 알려드렸는데 벌써 저희 그룹에 많은 구독자님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CPU를 조금씩 기부해주시고 계십니다. 코니님, 이거 CPU를 기부를 하면은 뭐 제 CPU가 뭐 힘없이 뭐 갈려나가는 건가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뭐 이거를 한다고 해서 뭐 CPU 상태가 뭐 드라마틱하게 안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CPU를 사용하긴 하는 거니까 제가 뭐 여러분께 뭐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가 직접적인 기부 같은 행동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백신이 개발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폴딩 애톰 프로젝트에 잠시 동안만 조금 기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본 거죠. 저도 한창 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작은 이벤트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그룹에서 이 기부하신 분들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저도 이 랭킹 안에 있습니다. 이 4월이 끝나는 4월 30일 날 이 저보다 위에 순위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예전에 제가 판매하려고 만든 티셔츠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쁜 티셔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예외 처리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돌리긴 할 건데 막 제 위에 막 50분, 100분 막 이렇게 계신다면은 아마 추첨으로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이분만 보더라도 이 컴퓨터를 뭐 어떤 걸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루 이틀 만에 20만 점이 넘어버리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추측하건데 이분은 아마 높은 확률로 이 사람이 아니라 그 단백질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뭐 학교 컴퓨터, 뭐 PC방 컴퓨터 이런 뭐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은 알겠으나 야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된다. 이 PC방에서 컴퓨터 여러 대로 단백질 접다가 자칫 이 PC방 사장님의 허리가 먼저 접힐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부는 자신이 가능한 선에서 이 자발적으로 이 기부는 이 자발적으로 해야 그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무리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여러분의 CPU를 잠시 동안만 기부를 해주시면은 하루 빨리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폴딩 애톰 그룹 넘버 261341 기억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니였습니다.